아까 그 자생한반병원 관련해서요. 네. 장관님께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쵸? 예, 다른 처벽 그 아, 적용 제질의가 안 끝나서요, 절차하고 장관님?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위증하시면 안 돼요, 그죠? 네. 색안경 끼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색안경 낀 건지, 정치공세 하는 건지 한번 따져봅시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첩약 건강보험 사업이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생한방병원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왜 그런 특혜 의혹이 있는지 관계도부터 한번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은 서로 가깝습니다. 얼마나 가깝냐? 신준식 이사장의 차녀에게 자신이 무척 아끼는 막내 검사 이원모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죠. 즉, 윤석열 대통령의 중매로 인해서 자생한방병원은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의 처가가 운영하는 병원이 됐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이원모 비서관의 아내 신지연 씨,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와 친하죠. 건강보험 관련돼서 많은 의사결정을 하는 심평 원장이 강중구 원장이죠. 강중구 원장의 자녀, 강모 씨는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의 직원인 것이죠. 요 관계도를 기억을 하면서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올해입니다. 24년 4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첩약 건강보험 2차 시범 사업이죠. 그런데 이 2차 시범 사업은 1차 시범 사업에 비해서는 대상 질환, 그리고 대상 기관을 확대를 합니다. 급여 기준 역시 완화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시범 사업 당시에 첩약의 치료 효과를 확인은 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집행률이 고작 4%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해당 사업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자꾸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먼저 대상 질환에 있어서 1차 시범 사업 때와는 달리 이 허리 디스크 대상 질환이 추가가 됩니다. 이때 경희대가 주도해서 개발한 부추 추간판 혈출증 한입조증 임상 진료 지침을 토대로 자문위원회 심사와 추진에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장관님, 근데 이거 문제가 예. 이제 이 연구에 자생한방병원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현재 자생한방병원 소속인 인사 5명이 개발위원,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대상 질환 확대로 직접적인 이익을 이제 자생한방병원이 얻는데 그 해당 병원 관계자들이 관련 지침 개발하고 또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진 않고 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그게 바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장관님, 제 검토평가위원회도 질의는요, 네. 그 셀프 개발하고 셀프 심사한 수준인데,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들이 관련 지침 개발위원, 자문위원을 참여한 거, 이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쭸어요. 예. 이 자문위원과 개발위원의 성격을 여쭌 게 아니에요, 장관님. 네. 이게 이제 이런 오해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개발위원회나 자문위원회 구성에 어떠한 지침이나 제안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보시면은 하이라이트 친 올해입니다. 24년 1월. 추가 질환 기준 처방 또 한약제에 대한 관련 단체 의견 제출을 요청했어요. 그 아까 그 여당 의원과 장관님도 대화 나누셨죠.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때 한방병원 협회가 5개 한약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이중 하루파고 피툰군, 천수군이죠. 이런 약제가 추가로 인정이 돼요. 그쵸? 예. 한약제 목록표 보면은 총 한약제가 456종 중에 천수군 가장 마지막 번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 천수근 의견 제출한 협회 이름이 뭐죠? 장관님? 한방병원협회. 한방병원협회죠? 네. 해당 한약제 추천한 한방병원협회 회장 누군지 아십니까? 예, 그 자생 한방병원 이사장님. 그렇죠? 네. 2010년부터 14년째 회장직 역임하고 있어요. 자생 한방병원 이사장 신준식, 이원모 비서관 장인이죠. 이 한방병원협회 임원 구성 한번 살펴보셨어요, 혹시? 예, 뭐 제가 구체적으로 보진 않은데 질문이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보긴 봤습니다. 23명 중에 7명이 자생 한방병원 소속이에요. 3분의 1이. 그러니까 이원모 비서관 장인이 특허를 갖고 있는 이 약재를 이원모 장인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에서 복지부에 인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복지부가 인정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낸 건보재정이 어떻게 이원모 일가로 흘러들어가느냐. 올해 4월에서 8월 시범사업 기간이었죠. 그 기간 동안 천수군으로 이제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약재를 썼으면. 네. 청구 건수 중에 99.6%. 그 다음에 한약재비로 지급된 금액 99.7%가 자생계열 한방병원과 한의원으로 들어가요. 즉, 이 천수근이라는 약재가 인정된 덕분에 국민들께서 낸 건강보험이 건강보험을 통해서 수익 얻은 곳의 99.7%가 이원모 비서관 처가의 병원이에요. 결과적으로 자생 맞추면 한약재 인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자생 계열 병원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수치로 드러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집중된 게 아니라 99.7%요. 네. 첩약 건보 2차 시범사업 신규 한약재 인정을 한 게 이원모 비서관 처가의 돈벌이로 직결이 되는 거예요. 자생에 의한, 자생을 위한, 자생의 사업이에요. 이쯤 되면. 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장관님, 네. 우리 국민께서 건보료 내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이원모 일가에 계속 갖다 바치게 하실 거예요? 이게 시범 사업의 이제 절차 뭐 기준 같은 것은 다 충족됐다고 저희 보고를 받았고 제가 검토했을 때도 그랬는데 특정 병원에 이제 집중되는 뭐 모아지는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네. 허영석 의원 일에 대해서 감사하겠다고 하셨어요. 감사하시겠어요? 아, 그거는 아까 이제 그 국토부 건인데 아, 이 건도 한번 저희가 아니고요. 허영석 의원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네. 예. 예. 뭐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팩트만 좀 나열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관님 평가하실 때 이게 세관경 기구 정치공세라는 거 아십니까? 예, 뭐 제가 그 발언은 하지 않았는데 장관님 생각을 여쭙는 거예요? 네. 의혹 제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감사도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이 낸 건보료 이원모 일가 재산 불리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보다